좋은 쌀과 잡곡을 잘 골랐다면요. 자, 어떤 잡곡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또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초반에 저희한테 질문하셨을 때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다. 맞아, 맞아. 그리고 잡곡을 여러 종류를 넣어도 안 좋다. 아까 향기 싫을 때 한 20곡 정도 좋다고. 17곡 정말 곡돌이 나게끔 많이 넣었는데 한 번에 다 아니 안 좋다고 하시니까 섭취하려고. 네, 그러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몸에 좋은 잡곡,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자, 잡곡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많은 종류의 잡곡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요. 밥을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많죠. 자,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려면요. 잡곡의 개수는 물론이고요. 백미와의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비율이 중요하구나. 네, 먼저 잡곡밥을 더욱더 건강에 즐기는 황금 비율은 바로 바로 백미 7에 잡곡 3입니다. 헉? 7대 3이에요? 네. 아, 그럼 잡곡 조금밖에 안 들어가네요. 저는 잡곡 7에 백미 3이었거든요. 저는 한 5대 5 정도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백미가 좀 많다. 네, 왜냐면 우리가 백미가 탄수화물이 많아서 좀 안 좋다는 네. 생각에 네. 약간 잡곡 양을 좀 수북하게 많이 넣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게. 잡곡보다 백미를 더 많이 넣는 효과가 있습니까? 네. 잡곡은 백미에 비해서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네. 자, 단백질은요. 탄수화물에 비해서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영양소 흡수 역시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자, 그 때문에요. 잡곡의 비율이 많은 것보다는요. 네. 소화가 잘 되는 백미를 적절히 섞어 주면 소화가 잘 되면서도 잡곡의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하려면요. 백미하고 잡곡의 비율이 7대3으로 7대 맞추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대3, 이거 제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율을 잘 지켜야 되겠네요. 7대3. 가끔 저희가 잡곡밥 먹고 나면 속이 좀 더부룩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기 씨, 우리 욕심을 네. 부리지 말고 좀 적당히 섞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번에는요. 이상적인 잡곡의 객수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예. 자, 가장 이상적인 잡곡의 객수는요. 최대 5가지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5곡. 잡곡의 풍부한 섬유소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잡곡을 섞게 되면요. 잡곡에 포함된 과량의 섬유소가 네.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굉장히 방해를 한답니다. 오히려. 자, 또 이 수가 많을수록요. 각 곡물 함량도 조금씩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각 곡물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서 내 몸에 맞는 좋은 곡물의 영양과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롯이 이것을 좋은 영양소를 잘 섭취하려면요. 네. 2개에서 5가지 잡곡을 섞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린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는 게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네. 오곡 옛날부터 오곡밥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칠곡밥 없다고. 칠곡밥 없어. 25곡밥 없잖아요. 오곡밥만 들어봤어. 오곡밥.